어우, 이땐 아주 그냥 말랑말랑한 외모를 갖고 있네. 너 마법사였어? 아니, 그냥 남들보다 건강해. 마법사가 아니라 차력사겠지? 지금이다! 한대 반전! 외모도 반전! 안 되겠어. 오! 궁금증 해결이 되셨나요? 아, 에피소드 8 한지가 어느덧 시간... 풍선 10개 소비자입니다. 역시 천장하면 낙동꾼. 에피소드 8에서 뭐 대충 레이와 뭐 각종 친구들의 관계가 밝혀졌었죠. 한번 쭈르륵 가볼게요. 레이라면 지금쯤 이 근처에서 열매를 따고 있을 거다. 이 시기엔 열매가 아주 실하게 익죠. 기억납니다, 숙군님. 아내도 아내의 가문도 저리 인정해줬습니다. 힘들다고 달아나는 건 무책임한 짓이죠. 귀족 집안에 대릴 사위로 들어가놓고 마누라랑 그렇게 사이가 좋을지 누가 알았나. 서로 절실했던 거지. 그 아이의 힘은 가을 마왕과의 싸움에 꼭 필요할 겁니다. 레이, 알렌이 왔다. 이리 와보거라. 어우, 이땐 아주 그냥 말랑말랑한 외모를 갖고 있네. 아르카데나 제국엔 네 힘이 필요해. 빌리라면 저번에도 대답했잖아. 난 도시랑 잘 맞는 체질이 아니야, 알렌. 되게 미약한 척하네. 님은 누군가를 구하는데 쓰여야 해. 그게 바로 내게 주어진 힘의 이유야. 아니, 음식점에서 식사라도 하고 있으라고. 근데 돈은 있니? 아무나 저 계집애를 잡아! 어? 두둥. 찾았다. 다들 보이해! 용병이 아니라 기사분들이시잖아. 너 도둑질이라고 했어? 가까이 오지마. 한 발짝만 더 가까우면 얘를 죽일 거야. 인질로 교섭을 하고 싶은 모양이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람마법으로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노예 계집애와 한패일 수도 있다는 뜻이군. 내가 굳이 살려둘 필요 없다. 죽여서라도 반드시 도난품을 회수하도록. 간신히 따돌렸나봐. 천천히 심호흡해. 기사들이 하수도까지는 쫓아오지 못할거야. 그나저나 센트러펠리스는 하수도도 정말 크네. 대단하다. 너 겁쟁이야? 상대가 덤벼드는데 칼은 뽑지도 않고 도망만 다녔잖아. 피하느라 정신없어서 꼴사납게 길바닥에 나동그라지기나 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알렌이 남들 앞에서 함부로 검을 뽑지 말라고 했거든. 방금 잡혔으면 우리 둘 다 꼼짝없이 죽었어. 자기 목숨이 걸렸는데 싸워야 할지 말지는 직접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너무 강해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친구인가? 어디로 가려고?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아니, 그 네가 인질로 잡는 바람에 휘말렸으니까 나도 알 권리는 있지 않을까? 권리는 무슨. 오해하지 말아줘. 그냥 기사분들이 서로 귓속말을 하는 걸 들었을 뿐이야. 거짓말. 그 난장판 속에서 어떻게 귓속말을 들어? 진짠데. 어, 이거 은근히 얘 좀 그거네요. 얘 비틱이네. 저 둘이 부활의 지팡이를 훔친 자들인가? 하잇! 그렇습니다. 저런 애송이들이 부활의 지팡이를 훔쳐 달아났다니. 남쪽 신전의 신전장님이 아니었으면 교단에 면목이 없을 뻔했군. 시간이 됐군. 고속마차에 태워라. 여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처형장으로 간다. 마왕과의 전쟁 중에 사리 사육을 챙기려는 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겠지. 적어도 확인은 해주세요. 닥쳐라네 이놈. 그렇게 두들겨 맞아놓고 아직까지 그런 헛소리냐. 그렇지만 조사도 하지 않고 집행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집어치워 겁쟁아. 다 끝났어. 다 끝나버렸다고. 자, 여기부터는 걸어가야 한다. 마차에서 내려. 너 예송이가 어떻게 수갑을? 너 마법사였어? 아니, 그냥 남들보다 건강하니까. 마법사가 아니라 차력사겠지? 기다려 루크레시아. 내가 널 구원해줄게. 개멋있네. 참으로 담대하구나 소년. 테도로보와 황혼을 앞두고 온 것은 나름의 계략인가? 부디 그 용맹이 객기가 아니길 바라마. 보아라, 도전자로서 경기장에 나선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멈춰 레이. 저분은 황태자 전하시다. 원자의 자격을 걸고 태학 전학께 도전하겠습니다. 너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어? 응, 황태자 전학께 도전하는 거야. 해맑은 얼굴. 전하의 발이 경기장 밖으로. 수군. 남자의 쪽은 아슬아슬하게 버텼어. 전하께서 지셨단 말이야. 가문도 없는 평민에게. 이건 이럴 리가. 제 승리입니다, 전하. 아니,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난 아직 더 싸울 수 있어. 계급으로 찍어누르는 억지층이네. 전하, 일몰과 함께 성유물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이곳에 모인 제국의 신민들이 크게 동요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황태자 전하.
신전장? 저자는 대신전에서 부활의 지팡이를 훔쳤던 범죄자 지팡이에도 전하와의 대련에도 무언가 수작을 부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뭣들 하느냐? 비겁한 술수로 구원자의 지위를 탐한지 당장 저자를 죽여라! 전현이 제 값싼 목숨을 부지하려고 내 패배마저 욕보이려 드는 건가? 샬롯, 집행하라! 피깅! 콕! 이분은 신전장이시다. 아무리 구원기사단이라도 해코지할 권리는 없어! 모른다. 이는 전하의 명이니 이견이 있다면 궁정으로 항의해야. 레이! 아, 알렌 늦어서 미안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구원자의 지위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건 잘 몰라. 난 그저 알렌이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이야. 이 지팡이는 이제 네 거야, 루크레시아. 응, 구원자로서 이번 시대의 성녀는 너야. 왜 나를? 난 그냥 흔한 누이야. 성녀가 되고 싶어하는 사제들은 잔뜩 있는데. 말했잖아, 구해주겠다고. 루크레시아가 발키리를 퇴거시킨 방법과 유사하군.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방식을 파악하고 역공에 활용한 것인가? 헉! 지금이다! 함대 반전! 외모도 반전! 깃발은 꺾이지 않았다! 나와 함께 달려나가자! 샬롯을 생포해라! 요! 등대터리범 아가씨! 오랜만이야. 지난번에 신세를 많이 졌었지.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빚지고만 살 수는 없지. 오늘은 기대하라고. 짜릿하게 해줄 테니. 아, 레지나 늘 걸 그랬다. 불격! 어이, 역시. 아, 아니요. 얘는 이 마리아는 각성이라서. 아이씨, 진짜 피 채우는 거 계열받네. 아, 누가 채우는 거야 이거? 아, 잠깐만. 1초, 1초. 아, 아, 계열받아. 진짜 1초 차이. 부사장님이 미나양을 대기시킨 건 다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나 언제까지 보호만 받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안 되겠어. 오! 제 말이라고 해도 뭐죠? 어, 예. 궁금증 해결이 되셨나요? 부사장님? 방금 들어왔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이래봬도 한때는 구관리국의 에이스라고 불렸던 몸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네. 아니, 반드시 죽겠지. 마르티네즈 공에게 전령을 보내라. 놈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도록.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피하십시오, 성원아! 아, 관리국 에이스거든. 늑대의 문장을 알아본다면 대답은 알고 있겠지. 그리고 얕보지 마라. 개멋있다. 둘 다 약간 거대한 걸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멋져요. 엔터프라이즈 쿼드 피해 상황 심대. 갑판 일부 소실. 에너지원이라고? 갑자기 어디서? 잠깐의 즐거운 희망은 잘 누렸느나? 뭐지? 흠, 그럼 기만이야말로 우리 기사단의 성녀 루크레시아의 특기라고 할 수 있지. 뭐야, 본체는 일로 온 거야? 아, 물론 저주받은 늑대. 너는 예외다. 넌 나와 함께 성역으로 가게 될 것. 허나 시간이 부족하니 빠르게 끝을. 이건 촉수와 붉은 실. 어떻게 여길? 어머, 죄송해요, 왕자님. 제가 오다가 오래된 함성 같은 걸 봤는데 뭔가 잘못 건드렸는지 펑하고 터져버렸지 뭐예요. 뭐라고? 이 도둑 고양이 같은 년이 감히. 음? 허허? 얘네가 여기까지 올 줄이야? 이상사태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얘네가 끼어들어버렸네? 안녕하세요, 황태잡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런데 동맹을 맺어놓고 이렇게 불결한 결계로 저희들의 출입을 막으시면 곤란하답니다. 왕을 참칭하는 괴물년들이 감히! 울어라! 라르고! 아, 꽤 나쁘지 않은 고통이었어. 하지만 늑대가 줄 고통에 비하면 하찮기 짝이었구나. 저희들은 그저 저희의 소망을 위해 늑대를 데려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멈춰라. 내가 그걸 용납할 것 같으냐? 미나양, 제 손을 잡아요. 공간을 베고 탈출합니다. 나도 데려가! 온토 황무지에 별도 달도 보이지 않아. 오, 세 명이 동시에 왔군. 그래, 어차피 동굴 탈출 로프가 한 건 해준 거잖아. 뭐야, 그러면은 주시우는 함께 온 게 아니야? 어우, 쉣! 넌 주시훈이 아니잖아. 다음에는 좀 조심해서 공간을 배라고 전해주려무나? 두 번이나 구하려니까 나도 조금 귀찮아졌거든. 팝콘을 좋아하는 히키코모리 마왕입니다.
저쪽이다. 저쪽? 그래, 클리포트 게임을 멈추러 왔겠지? 네가 가야 할 곳은 저쪽 방향이다. 이 소년을 데리고 어서 가보도록.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얼른 사라져드릴게요. 꽤 눈치 빠른 아가씨로군요. 조금만 더 귀찮게 굴었으면 주인님의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슬아슬했지. 하지만 내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건 저 아이들이 아니거든. 장난감이라면 설마 최후의 발키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모처럼 열린 클리포트 게임이랍니다. 늑대를 손쉽게 사냥할 기회를 이대로 흘려버릴 순 없는걸요. 방해한다면 그 누구라도 치워버릴 뿐이죠. 그러니 당신도 물러서시죠, 아스모데우스님. 주인님, 감히 청컨대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허락하신다면 주인님을 모독한 자들에게 제의 분노를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마왕이랑 한판 붙어볼 수 있는 거야? 아니, 물러서라 시종. 이거 때문에 챕터 10을 굉장히 기대를 했었죠, 다들. 진짜 마왕의 힘이 무엇인지 격의 차이를 알려주마 애송이들아. 미쳤다.